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 QH6에서 아이폰을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앱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이용도 해볼 거고요. 음악 감상도 해볼 거고요. 스마트폰을 따로 사용하는 느낌은 어떤지 제가 생생하게 보여드릴 테니 QH6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실행은 이 아래쪽에다가 케이블만 꼽아주면요 충전이 되면서 기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보안해제 하지 않아도 카플레이는 실행이 되고요. 바로 카플레이 화면에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르노삼성 QH6는 세로 화면이니까 세로 화면에 맞게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앱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은 LTE 표시, 최근에 사용했던 기능들 표시, 아래쪽에 보면은 멀티 메뉴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에는 내비하면, 그리고 가운데는 목적지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는 뮤직 플레이어, 마지막에는 스케줄 관련, 일정 관련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로 화면에 맞게 최적화된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앱을 실행하면 팀앱도 세로 화면에 맞춰서 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음성어, 내 목적지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은 음성으로 목적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입력, 주요 충전소,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가지고 사당역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잡아가지고 길찾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내 시작하면은 안내를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보통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가로로 있어서 앞에 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르노삼성 QH6는 8.7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듯 앞에 경로를 미리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더 최적화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르노삼성 QH6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가 실행되고 있을 때도 스마트폰은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뮤직 플레이어 봐도 세로 화면에 맞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 문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선택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요? 이렇게 보내기도 가능하고요. 지금 읽는 중에 나옵니다. 사님이 다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부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시리로 컨트롤하고 다이렉트로 컨트롤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르노삼성 QH6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 아닌가요? 세로 화면에 맞는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르노삼성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니까 이런 기능들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